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옹진 에너지요. 웅진 에너지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7만 3,600원이요. 7천, 아닌가요? 아니, 7,306원. 7,300? 6원이요. 6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 20%요. 20%요. 시청자님도 지금 좀 손해가 나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서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시청자님 혼자 보시고 매수 들어가신 거예요?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제가요. 어우, 그때 굉장히 근데 많이 종목들 빠졌을 때 시기는 잘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익은 좀 많이 나셨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냥 조금 조금 해가지고 별로 네. 수익은 못 봤어요. 근데 웅진 에너지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면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냥 뭐 전기 뭐 그런 거 저거저거 뭐라 태양광. 예 네. 태양광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네, 맞아요. 바닥권이다. 그런 얘기 참 많았는데,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내실 수 있나? 그 부분 봐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웅진 에너지 장대진 부지점장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태양광 이제 바닥이라고 그래도 좀 믿기 힘든 것 같아요.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번에는 정말 바닥이다 했는데 여전히 주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냥 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러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뭐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뭐 200억 이상이 나면서 다른 업체들보다도 이제 후발업체다 보니까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월달하고 2월달에 좀 급등했던 이유가 웅진그룹에서 웅진에너지, 그 태양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잘 이어져서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회복되면서 됐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태양광의 수요를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요 같은 경우에도 특히 유럽 그 각국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매출이 되고 있는 그런 게 태양광 쪽인데요.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어렵다 보니까는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은 축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체, 그러니까 뭐 1위 업체가 지금 OCI이지 않습니까? OCI에 비해가지고도 지난 그 1, 2월 달에 상승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적자가 난다는 것 때문이라도 주가가 반등 시에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그 1, 2월 달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진정되는 부분이 있다가 다시 한번 터닝을 하려다가 실패한 이후에 주가가 무너진 부분이 한 6,500원 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500원 선이 상당히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6,500원 선이 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손절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도 지금 이번에 한뭐 5,100원 정도를 짚고 다시 반등을 좀 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뭐 밑쪽 라인으로 뭐 OCI가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1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뭐 비중은 조금이라 줄여주셔 가지고 다시 밑에 잡으시는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뭐그 웅진에너지보다는 업계 1위 업체인 그 태양광 쪽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OCI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웅진 에너지 아무래도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위로 본다면은 6,500원까지 볼 수는 있는데 이 부근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랐을 때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5선 100원의 지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세워 주셨네요.